철도 차량으로 유명한 회사가 봄바르디어, 지멘스, 알스톰 뭐 이렇게 있다는데요. 인도에 있는 봄바르디어 공장 한번 가볼까요? 인도의 첸나이시에 있는 봄바르디어 공장입니다. 인도 첸나이라는 도시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봄바르디어에서 제작한 차량이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네요. 거의 대부분 현대 로템, 좀 오래된 거는 뭐 옛날 대우중공업. 이 공장에서 만들어진 객차가 철로를 통해 나오고 있는 모습인가요? 여기는 공장 시설이 조금 오래돼 보이기도 하네요. 철도 차량을 제작하는 봄바르디어사의 공장, 인도 첸나이시에 있는 공장입니다. 뭔가 만들다 만 것 같은 객차들인데. 여기 옆에도 또 공장 있네요. 여기도 철도 차량을 만드는 공장인가? 그런 것 같죠? 중간중간에 철로가 다 깔려 있어요. 모양이 끼죽끼죽한 거 봐서는 다 철도 차량을 만드는 공장인 것 같습니다. 여기 위에 또 있네요. 중간중간에 공장지대 중간에 나무가 이렇게 있는 게 인상적이네요. 객차들이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여기 인도 첸나이에 있는 공장도 규모가 상당히 커 보이네요. 여행 유튜버들 보면은 인도 기차 여행들 많이 하시죠. 에어컨도 없고 막 안 좋은 기차들도 있지만 또 좋은 기차는 상당히 좋던데요. 안에도 깔끔하고 시설도 현대적이고 좋은 기차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아, 여기가 공장 내부 모습인 것 같고요. 아주 현대적인 모습의 예, 객차 출고 전에 찍었나봐요. 네, 마지막으로 미국으로 한번 날아가 보겠습니다. 미국 애틀랜타에 있는 인먼야드라는 곳이에요. 네, 미국 애틀랜타에 있는 인먼야드라는 곳입니다. 어우, 비주얼이 장난 아니죠? 천조국다운 스케일을 자랑하는 NS 인먼야드. 아, 이 NS 인먼야드의 NS가 이 노퍽 사우던 레일웨이. 노퍽 남부철도의 약자였네요. 미국 철도 회사들은 잘 몰라가지고. 그 유튜브에 보면은 미국 화물열차 지나가는 거 뭐 촬영해 놓은 게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은 진짜 막 화물열차가 몇십 분 동안 계속 지나가는 그런 거 볼 수 있어요. 너무 길어가지고 그런 거 한번 건널목에서 만나면 이제 죽음이죠. 확실히 미국은 스케일이 남다르다. 기관차를 막 6개씩 연결해서 그렇게 가더라고요. 미국 철도 화물이 다 모이는 곳이 이 NS 인먼야드라는 곳입니다. 여기만 있는 건 아니고요. 몇 군데 있는데 이 남부 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곳이라고요. 두 군데 정도 있더라고요, 남부에. 여러 방향으로 철도가 분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죠? 평면 교차하는 곳도 있고. 뭐야 이거 이 새끼. 철길로 뭐 차가, 픽업트럭 한 대가 철길로 달리고 있어요. 뭐지? GTA도 아니고 철길 정비하는 차량일까요? 네, 평면 교차로 이렇게 교차로가 있는 모습입니다. 선로의 규모가 어마어마하네요. 여기는 입체 교차로 하나 빠져나가는 길이 있네요. 컨테이너를 실은 트레일러 트럭들이 주차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이 우리나라에 있는 철도 차량들이랑 기본적으로 길이가 다르네요. 여기는 뭐
컨테이너 2층으로도 쌓아서 달리더라고요, 보니까. 디젤 기관차의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기관차도 기본이 뭐 두 대, 세 대가 연결되어 있는 게 기본이에요. 와, 여기 철길 갈라지는 건 진짜 장관이네요. 형형색색의 컨테이너가 주차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형형색색의 화물 컨테이너 모습 볼 수 있고, 진짜 화면 가득히 선로가 꽉 차네요. 대충만 세어봐도 선로가 한 50개는 되는 것 같은데요. 이 화차는 초록색 화차를 많이 쓰나봐요. 한 50갈래로 갈라졌다가 다시 모여들고 있는 선로. 사진 있나?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딱히 이렇다 할 만한 사진은 없네요. 정말 스케일이 다른 천조국의 철도 기지 모습이네요. 네, 오늘 철도 차량들 만드는 공장과 철도 화물 기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